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6일, 기해년 신미월 을의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운세는 항상 전날 제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한번 4일, 5일 정도를 몰아서 올려봤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고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낮에 작업을 못한 관계로 일단 화요일 것만 먼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짬나는 대로 제가 조금씩 오늘의 운세는 좀 몰아서 올리게 될것 같아요. 그게 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드백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8월 8일까지는요, 이게 신미월이에요. 8월 8일까지는, 어쨌든, 신미월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임신월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디냐면, 신미월 중에서도 뜨거운 정화의 9일, 그리고 을목의 3일, 이 부분이 끝났고, 현재 기토가 18일 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기토 18일 중에서도 하반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신미월의 가장 마지막 라스트에 저희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들과 많이 부딪히는 면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 신미월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오행상생도를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혹시 오행상생도 부분하고 이런 편관편제, 뭐, 정인,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다. 혹은 이제 매일 어플로만 만세력을 뒤져봤는데, 이제 어플 말고 종이에 직접 적으면서 좀 프로답게 만세력을 본인은 좀 컨트롤하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특강을 들으시러 오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특강은 밴드랑 카페로 오셔서 신청 주시면 됩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본인의 일간 중심으로 저는 현재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를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간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동영상 아래쪽에 일간 보는 방법, 만세력 보는 방법 두 링크를 꼭 보고 건너와 주십시오. 자, 갑목부터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갑목일간 분들입니다. 갑목일간 분들. 오늘은 을의일이잖아요. 그래서 음양이 다르죠. 겁재라고 합니다. 같은 목이지만 음양이 달라서 겁재이고요. 갑은 인묘진에서 가장 힘이 괜찮기 때문에 해자축 겨울에서는 이제 슬슬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해는 장생지가 됩니다. 즉, 겁재가 장생지에 놓인다는 뜻이 되겠죠.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빼앗아 간다는 겁자를 쓰거든요. 쟤는 재물이에요. 내 거를 뺏어 간다면 도둑놈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나랑 같이 경쟁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경쟁을 보통 하죠. 사업 파트너, 직장 동료가 될수 있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비견과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비견은 좀 다릅니다. 비견은 친하다는 뜻이 있고요. 겁재는 친한 게 아니라 같이 경쟁하기 위해 모인 사람. 학생 입장에서 갑목일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나랑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가 되겠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분들은 나의 일을 도와주는 신입사원 혹은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 그러면 새 직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될수 있고, 일을 도와줄 동업자 혹은 사업 파트너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새 식구가 들어오나 봐요, 회사에. 자, 그러면 을목분들 한번 볼까요? 을일간. 네, 을은 을이 뜬 날에 지금 이 운세를 보는 거니까 같은 글자라서 비견이라고 하고요. 이 해는 사지입니다. 사는 병사묘의 사거든요. 죽을 사자를 써서 사지라고 하고요.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비견이 사지에 놓인다는 뜻은 같이 일하는 사람. 비견은 친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됩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가족 등이 오늘따라 생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힘이 빠지는 날이죠. 뭔가 월세가 오르거나 아니면 뭔가 재앙이 많이 들어오거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는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매출이 이번 달 별로라서, 휴가철이라.
그래서 생계의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재미없는 거죠, 그냥 사는 게. 그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특히 을일간 분들 힘내셔야 합니다. 자, 정화 볼까요? 아, 정화 죄송합니다. 병화입니다. 병화. 병화. 병화는 태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병자일주라든가 병인일주라든가 이런 분들 병화라고 하고요. 병화가 지금 목을 보는 거죠. 음양이 현재 또 다릅니다. 이땐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이 절지에 놓입니다. 해는 겨울이잖아요. 예, 여름에 가장 왕성해야 하기 때문에 병화는 겨울에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절지입니다. 해가. 정인이 절지에 놓인 날이고요. 예전에 그만뒀던 일 혹은 예전에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휴학을 해줄 수도 있고 중단했던 일, 중단했던 사업, 내가 그만뒀던 학업, 네,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날이고요. 또 기존 거래처라던가 계약을 완전히 틀어서 바꾸게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정화네요. 정화분들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는 정화, 정일관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네, 정신적인 글자를 또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관심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정화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일관 분들은 이게 음양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의미거든요.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이 태지에 놓인 날입니다. 학교 입학을 예전부터 계획을 했었거나 어디 여행 가려고 하셨던 분들 계획해서도 학교 입학 또 비행기 티켓 같은 거 그런 것을 환불을 하게 되시거나 취소를 하게 되시거나 가족의 어떤 일 때문에 목돈이 나가게 되거나 예, 또는 이사라던가 어떤 회사에서 보직이 갑자기 변경이 된다거나 그래서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학교 입학을 다음 내년으로 미루시게 된다거나 기약 없이 그냥 취소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환불, 여행 취소, 학교 입학 취소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취소했던 것들이 꼭 가고 싶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언제쯤 다시 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고 꼭 가고 싶었던 방향이었지만 현재 이 정일관 분들의 상황에서는 언제 다시 때 내가 돈을 모아서 또 할 수 있을지 언제 또 내가 여유가 생겨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다시 이걸 손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뜻이죠. 예, 이날 하루는 좀 그럴 것 같네요. 자, 무토분들 볼까요? 무토분들 입장에서 이게 목이기 때문에 관이 됩니다. 정관이고요. 음양이 달라서 정관이 절지에 놓인 날이고요. 기존 다니고 계신 사업처에다가 사직 통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기존 회사에다 사직 내가 퇴사하겠다. 네, 그렇게 사직 통보를 할 수 있기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별운이 좀 강합니다. 기존 만나고 계신 분하고 헤어지자라고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이성분들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자, 우리 기토분들 볼까요? 저도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에게는 을목이 편관입니다. 편관이 태지에 놓인 날이고요. 여자분들은 오늘 남자친구가 굉장히 게을러요. 게으르고 책임감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고요. 애인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냥 저는 평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공부 혹은 일 처리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막히고 거래처도 휴가 가고 이래서 더디고 뭐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힘이 빠질 수 있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일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목 부분이기 때문에 재성이 됩니다. 돈이란 얘기죠. 돈에 대한 욕심도 뜻하는 부분이고요. 음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제가 되고 정제가 병제에 놓인 날입니다. 남자분들은요, 부인의 건강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건강한 부인이라서 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뭔가 안쓰러워요. 네, 부인이 입맛도 없고, 좀 짠해요, 뭔가. 그 모습에 약간 그런 짠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날이고요, 안 돼 보여요. 그리고 부인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다 하시는 그냥 평범한 경일관 분들은 사업이라던가 일적인 부분에서 오늘은 좀 멈춰 있어요. 발전이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른 팀들이
일단은 어디서 뭔가 일이 해결돼서 넘어와야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냥 마냥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무력한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회사에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오늘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개겨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힘 빠진 날입니다. 달달한 거 드시면서 이런 날도 있구나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금분들 볼까요? 예, 저희 라면 봉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글씨죠. 네, 신금분들한테는요, 이게 편제가 돼요. 같은 음양이기 때문에 편제가 목욕지에 놓입니다. 목욕지. 올해도 사실 목욕지예요. 신금분들한테는 돈이 많이 나가요.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건데 깨작깨작 뭐 사지 마시고요. 뭐 홈쇼핑 같은 것도 보시면 막상 사서 엄청 많죠. 또 물건 양도 필요 없이 쇼핑을 해서 집에 오게 되면 막상 또 쓰지도 않아요. 정말 심사숙고하세요. 오늘 사는 거는 오늘 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샀는데 막상 도착해 보면 쓸모없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거의 쓸모없는 구매일 거예요. 오늘 사시는 거는. 특히 남자분들은요, 쇼핑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의 화려한 외출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해외여행을 단독으로 가신다거나, 개모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동창들과의 어떤 뭐 티타임이 있다거나, 그냥 뭘 배우러 다니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평상시답지 않은 그 좀 화려한 메이크업에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으시고 좀 꾸미고 나가시는 거를 목격하실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부인의 그런 화려한 외출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인수 볼까요? 이밀관 분들 입장에서 이게 목이기 때문에 내가 생해주는 대상이거든요. 오늘 하루 뜬 것이. 그리고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관이 걸록지에 놓인 날이고요. 오늘 하루는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쑥쑥쑥쑥 브레이크 없이 나갑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팀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자급이에요. 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일이 잘 돼요. 아주 신나요. 오늘 그냥 본인의 입을 막는 사람도 없고, 회의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이 그냥 왕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저희 카페나 저희 커뮤니티에 개수분들 많으세요. 개일관 분들에게는 이게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고요. 식신이 제왕제 놓인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시고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과 그런 말들이요, 누군가한테는 비수가 돼서 꽂힐 수가 있고요. 또 나는 이게 맞는 거야, 난 평상시대로 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완벽하려고 조금만 내가 더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선을 넘었다가 오히려 그게 손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일관을 또 오늘 운세를 해봤고요. 네, 제가 또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대로 정신을 좀 차려보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오늘. 네. 예, 특강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나 카페로 넘어와 주시고요. 예, 8월, 9월 공격적으로 주말 위주로, 휴일 위주로 예,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계속 열 것입니다. 예, 3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겨울까지도 계속 특강 제가 열어놓을게요. 근데 매달 똑같진 않아요. 약간씩 다를 거예요. 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휴가 보내고 계신 분들은 즐거운 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